다시 태어나도 가수를 하고 싶으신가요? 안 합니다. 본명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명 이자 용자 석자입니다.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시죠? 생년일은 1954년 10월 5일생입니다. 혈액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A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성격? 한마디만 더 칼이죠, 칼. 좌우명? 예술은 길고도 멀다. 혹시 주량이 있다면 어느 정도세요? 주량 5년 전에는 소주 하루 한 병씩 먹었고요. 담배를 하루 세 번 폈었습니다. 지금은 싹 다 끊었죠. 이 박사님 좋아하는 노래? 경기민을 좋아합니다. 아, 한 소절만 불러주시겠어요? 허리 찌고 나이 좋네. 아, 인사를 안 했다. 안녕하세요. 치와자 좋네. 경기민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음식 된장찌개. 그렇다면 싫어하는 음식은 있을까요? 있죠. 개고기 싫어요. 물을 싫어요. 육국을 싫어요. 육국. 상태 메시지에 뭐라고 적혀 있으신가요? 신바라 이 박사요. 어릴 때는 어떤 꿈이 있으셨나요? 서예가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수의 길로 들어오시게 된 거죠? 가수의 길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대금을 하셨고 어머니가 경기민요를 하셨고 큰형님이 서도민요 하셨고 작은형님이 가요 하셨고 그러고 보고 다니다 보니까 가요를 자동으로 알게 되겠죠. 노래가 좋았죠. 그럼 다시 태어나도 가수를 하고 싶으신가요? 안 합니다. 한 달에 고정 지출비가 혹시 있으실까요? 지출비 있죠. 한 달에 매달 매달 들어가는 289만 원 딱딱 들어가요 지금.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하세요? 은행에 이자 내야 되지, 전세 내야 되지, 방세 내야 되지. 289만 원 딱 들어가면 정확하게. 매력 포인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매력 포인트! 우선 목소리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손발력이 굉장히 빨리 해요. 외우는 걸 좀 많이 잘해옵니다만은 네, 전화번호 지금 한 5,000개 이상입니다.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가수가 있나요? 아, 유지광이라는 친구를 내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카리스마가 있는 김호중 가수를 내가 좋아합니다. 오, 그 두 분의 매력 포인트가 뭘까요? 아, 김호중 씨는 테너를 하고 소프라노에서 목소리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칼라 같은 목소리가 좋고 유지광 씨는 내가 음이 하이면은 그 친구는 베이스가 좋아요 목소리가. 근데 그런 기회가 없나? 그 친구들이 싱싱하고 젊은데 나를 좋아하면 안 되지. 나만 꿈의 희망이죠. 예.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으실까요? 있죠. 일본에서 팬클럽 회장했던 사람이 전혀 한국말을 몰랐었는데 이 박사 알고 나서 한국을 다 배웠고 한국에 와서 다 관광 다니면서 해외학사 공부를 오고 가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박사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학원을 한다는 거 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일이에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이슬을 사랑하는 내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아무쪼록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크지만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요. 사탕 좀 깨비를 먹잖아요. 조금도 빨아먹어 봐요. 그럼 코로나가 없어질 겁니다. 좋은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왜? 내가 신바람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도발합시다. 좋아.